오는 11월 2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미래교육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서교동과 도화동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지역 평균 이하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2일 제2회 더북데이와 함께 미래교육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미래교육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와 진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2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미래교육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페스티벌은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R6 구간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와 진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레드로드 R4에선 교육기업 및 대학 전공 박람회가 열려 청소년에게 진학과 학습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페스티벌 개막식엔 마포구의 학교가 참여한 축하 영상을 상영하고 독서 문화지능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션쇼와 중동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열리고 청소년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미래교육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의의 진심인 마포구는 경로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교동과 도화동에서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축하 공연을 열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서교동과 도화동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잔치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해 잔치를 즐겼습니다. 서교동에선 웨딩 시그니처 연회장에서 진행돼 정성스럽게 마련된 식사와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 같은 날 도화동에서도 경로잔치가 펼쳐졌습니다. 20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역시 식사와 트로트 공연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 곳곳에서 계속되는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삼고 시대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포구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올해 말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배달료 지원과 종량제 봉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각 지자체에서 선정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 청결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각종 소모품이나 종량제 봉투, 착한 가격 업소 표창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60개소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파묘가 올해 청룡영화상의 최다 후보작이 됐습니다. 파묘는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상 등 모두 12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우수 작품상은 파묘를 비롯해 서울의 봄과 베테랑2 등이 경합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